귀여워. 나도. 어딜 손대냐? 고양이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고양이와 놀아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놀고 싶어 할 때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고양이가 집사와 놀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놀아줄 때의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양이가 집사와 놀고 싶을 때 하는 행동. 고양이 연구소. 첫 번째, 가만히 쳐다본다. 종종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다 시선이 느껴져 보게 되면 고양이가 나를 빤히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놀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졸졸 쫓아온다. 고양이가 갑자기 졸졸 쫓아온다면 집사,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식사도 했고 화장실도 깨끗하다면 같이 놀자, 같이 놀자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부비부비를 한다. 고양이의 애정 표현이기도 한 부비부비. 요구하는 게 있거나, 응, 그럼 간식 내놔.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네 번째, 배를 보이고 뒹군다. 고양이가 집사 앞에서 배를 보이고 뒹굴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지? 등이 가려운가 싶기도 하지만 놀아줘, 놀아달라는 겁니다. 고양이가 배를 보인다는 것은 높은 신뢰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와 달리 복종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만지지 않도록 합시다. 싫다옹. 다섯 번째, 장난감을 물고 온다. 고양이가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고 오거나 장난감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면 확실한 놀이 요구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안. 이때는 가능한 한 고양이와 놀아줍시다. 여섯 번째, 방해한다. 뭐해? 키보드에 앉거나 핸드폰 사이에 얼굴을 들이미는 건 집사에게 관심을 바라는 표현입니다. 얘냥 냥냥. 충분히 놀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고 놀아줍시다. 일곱 번째, 크고 길게 운다. 고양이가 마치 어미를 찾는 것처럼 크고 긴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운다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무시하는 것도 좋지만, 쳇, 안 통하네. 긴 시간 외출 후 돌아왔을 때라면 왜 이제 오냐. 충분한 애정 표현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덟 번째, 장난을 친다. 고양이는 집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방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가져야 하고, 고양이의 장난은 습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후에 혼내기보단 혼내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놀고 싶어 하는데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고양이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꼭 놀아줍시다.